영화 산후입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를 따서 지었다는 그 이름 사도세자.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조선 500년 최악의 비극으로 꼽히는 임호화변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영화 사도는요, 영조 즉위 11년 때 후궁에게서 얻은 두 번째 왕자인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 뛰어났어요, 사도세자는. 영조는요, 본인이 가진 컴플렉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학문으로 채워나갔던 사람이고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영화 사도에서는 왕과 세자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영화고요. 이제 영화 속에 실제 역사랑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영조 역할에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밀정 리뷰 때 뵀는데 여기서 또 뵈니까 반갑네요. 영조는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과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학문에 매진하고요.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고 막 신하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한마디로 엄청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제 상사였으면 저는 회사를 때려쳤을 것입니다. 그런 영조에게 하나뿐인 자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선 사도세자입니다.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일찍 죽어버리고 나이 마흔에 얻은 아들 이선을 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사도세자를 영조는 너무너무 예뻐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총명했던 사도세자가 점점 막 자꾸 무예를 좋아하고 막 뛰어놀기만 좋아하고 학문을 막 멀리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개 그림을 막 그리질 않나. 그러니까는 영조는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세자를 꾸짖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향이랑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어렸을 때 막 공부를 못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사도세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자식이 하나뿐이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영조는 유치한 방법으로 신하들에게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왕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면서도 괜히 세자한테 막 선위한다고 막 으름장을 놔요. 뭐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선의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세자는 석고대죄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리청정으로 합의를 봐요. 근데 영조는 세자의 대리청정 그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와 이렇게 맞는 의견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막 세자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아요, 막. 그래서 뭐 대리청정을 시켜놓고 어? 왜 세자가 결정을 이렇게 내리면 뒤에 있는 왕을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대리청정하고 있는 세자한테 막 뭐라고 하고, 아니 그러고면 뭐하러 대리청정을 시켰을까요? 애초에 그냥 영조는 처음부터 그냥 사도세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트집을 잡고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네 탓이야. 다 너 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사도세자 가슴에 막 빗을 꼽아요. 비 내려도 네 탓. 뭐 데뷔 마마가 죽어도 다 네 탓. 어? 그래서 영화 보는데 막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라고 해도 다 네 탓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세자가 결국엔 그래요,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거의 포기하다시피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아들이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도세자가 병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조는요, 중전을 총애하지 않았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나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영조와 영빈 이씨의 딸 화완옹주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빵꾸똥꾸 진지이씨 있잖아요. 그분이 연기하는데 되게 많이 컸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영조는 결국 세자를 폐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자의 신하들한테 이제 폐세자 상소를 올리라고 어명을 내려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어차피 노론 측에서 사주한 사람을 통해 세자의 행실이 고발되는데요. 이제 억울한 세자는 막 해명하고자 하는데 그때 영조가 한마디 하죠. 너는 존재 자체가 역적이야. 그래서 사도세자는 분노합니다.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은 세자는 칼을 들고 영조한테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은 영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린 세자, 이제 이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자결하라고 명하는 영조와 그것을 말리는 신하들과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해하는 세자, 결국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명해요. 사약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역적을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는 누군가 역적이면 그 가족들도 다 역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약을 내릴 수 없었죠. 그리고 이때 또 어린 정조로 나오는 그 아역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던지 진짜 눈물을 쏙 빼놉니다. 막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에게 외치면서 물을 가져왔다고 막 어린 정조가 외치는데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역사 속의 영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영조는요, 눈물도 많고 다혈질이고 예민하고 뭐 컴플렉스 덩어리였고 완벽주의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쫓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영화 속처럼요. 그치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도 있었어요. 무슨 다중인격인가 봐요. 뭐 킬미 힐미 저리 가라예요. 왕위에 오른 내내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다면서 손가락질 받고 형을 독살했다 그러고 몸이 약한 경종에게 간장게장과 감을 올려서 체하게 해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간장게장이랑 감은 같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영조는 늘 공부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신하들보다 학문 지식이 월등히 높았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응은 무수리의 아들인 영조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 어머니는 숙빈 최씨입니다.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의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승하하시잖아요. 아들도 없으셨고요. 경종은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왜 후사가 없는지 아시죠? 그 장희빈이 혼자 죽을 수 없다면서 그 경종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부분에 팍 당긴다는 그랬다고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사가 없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아무튼 경종 승하 후에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영조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넘겨받은 건 아니에요. 왕세제, 즉 다음 왕자리를 이을 왕의 동생이긴 했지만 경종이 후사라도 만약에 봤으면 바로 내쳐졌을 거고 왕을 노렸다는 역적으로 몰렸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 경종이 요절하니까 영조가 왕이 된 겁니다.
노론 세력을 통해 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언급되는 그 이인좌의 난 사건이 있는데요. 소론 측에서 영조는 정통성의 왕이 아니라느니 뭐 어머니가 천하다느니 뭐 영조의 아비가 숙종이 아니고 노론가일 거라느니, 왜냐면 노론을 통해 왕이 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인좌라는 자가 난을 일으키는데 규모가 엄청 많았다 그래요. 결국 잡혀온 이인좌는 영조 앞에서 외치죠.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그는 결국 처형됐지만 영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건이 됩니다. 영조는 노론에 힘입어 왕이 된 인물이지만 소론 측의 인물도 등용했는데요. 약간 좀 과격론자들을 제외하고 탕평의 뜻이 있는 노론과 소론들만 뽑아서 골고루 분배하는 탕평책을 펼쳤어요. 그치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그 노론을 통해 왕이 된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어떻게 노론을 완전히 쳐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게 만들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영조한테는 여섯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두 명의 중전과 네 명의 후궁. 근데 중전 두 명은 후사가 없었죠. 후궁 두 명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정빈 이씨의 효장세자가 있었고, 이제 영빈 이씨의 사도세자가 있었죠. 네,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정성왕후였던 그 첫 번째 중전 있잖아요. 그 정성왕후 이씨는 영조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외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왕후 서씨는 영조가 연인군 시절 때 혼인을 했었는데요. 서씨와의 이렇게 첫날 밤에 손이 왜 이렇게 곱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서씨가 대답하기를 너무 이렇게 고생을 안 해서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어서 이렇게 곱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영조가 무술이 출신인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깔본 거라 여겨서 다신 찾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설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정성왕후를 싫어했던 건 맞았대요. 평생 소박 맞고 외롭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중전으로 어린 정순왕후 김씨가 된 거고요. 영조와 나이 차이가 50살이 넘었다 그러죠? 영조 도둑인가요? 사도세자보다 어렸고 영조의 손자인 정조와도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별로 안 났어요. 정순왕후 김씨는 제가 이전에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역사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정조가 승하하고 잠시 수렴청정했다던 그 대비예요. 김조순의 딸을 그 순조의 왕비로 책봉하게 한 그 분이요. 기억하시나요? 정조보다 오래 살았죠. 자, 아무튼 영조와 정빈 이씨 사이에 이제 효장세자라는 장자가 있었는데요. 9세 나이에 요절해버렸죠. 이제 그 후에 7년 뒤에 이제 사도세자가 태어난 거예요. 영조 나이가 41살이었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태어나자마자 원자 책봉을 하고 1년 뒤에는 세자 책봉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연소 세자였어요. 어렸을 때는 총명하고 똑똑했던 세자가 크면 클수록 무술을 좋아하고 막 뛰어놀기를 좋아하니까 영조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거예요. 영화처럼요.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던 때, 이때부터 갈등이 크게 달하기 시작하는데요. 뜻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세자로 인해서 결국 당파 싸움이 되고, 또 신하들이 막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막 이런 게 보태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세력이 막 나누어지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세자는 정신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막 사람을 죽인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비행을 막 저지르는데요. 그 행동들이 노론 측에 의해 고발이 되죠. 이제 영조는 그 사실을 알고 세자에게 자결을 권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더운 땡볕에서 8일 동안이나 가뒀대요. 사도세자는 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가 붙여준 시호예요. 세자가 죽기 전에 서인으로 강등이 됐는데 죽은 후에 사도세자로 시호를 내려 지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조를 이제 역적의 아들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 컸어요. 영조는 세손이던 정조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자신과 많이 닮아서요. 학문도 좋아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막 그래서 어딜 가든 정조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조를 세자로 앉히기 위해서 이제 사도세자의 자식이었던 정조를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폭주하는 세자를 막아달라 청한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의 말을 근거 삼아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비행을 빌미로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 병으로 인한 일이었었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러면 이제 역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이제 보듯이 사약을 내릴 경우 역적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 이런 비참한 선택을 한 걸 테고요. 자식을 잃은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겠냐마는 영조는 역시 치밀하고 심각할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했듯이 실록에서는 영조가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슬퍼했다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죠. 휴, 참. 자, 여러분 다음은 사도세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